7월의 문턱을 넘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았는데요. 온열 질환자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하루 만에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와 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5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 그리고 논밭에서 일할 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서늘한 곳으로 바로 이동시켜서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잠시 꺾일 전망인데요. 화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폭염까지 시설물과 안전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